MBC PD수첩이 지난 9월 27일에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씨에 대해 방송하면서 정광훈 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이번 107회 총회에서 정광훈 씨에 대해 성도들은 가급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를 권면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예장 통합의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통합은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한다라며 그가 소명서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목회자로서 품격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를 삼가고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연구 보고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에 대해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에 담긴 정광훈의 소명서에 이 대위는 전 목사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전 목사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에 대해 전 목사는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결론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고 하면 문맥상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 씨의 하나님 까불면이라는 말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PD수첩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누구 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최대 교세를 자랑한다는 교단이 말실수였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통합은 연구보고서에서 정죄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광훈 씨가 각종 논란이 되는 발언을 십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왔는데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장 통합의 이번 결론 정말 한심합니다.